오늘은 게임보이 어드밴스로 발매한 4가지 액션 게임의 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드밴스 가디언 히어로즈는 가디언 히어로즈의 후속작으로 전작과 동일하게 모든 요소가 해금되는 디버그 모드가 있습니다. 게임을 실행해서 로그화면이 뜨면 방향키를 오른쪽 왼쪽 ARE 셀렉트 버튼을 빠르게 누릅니다. 디버그 모드가 적용되면 타이틀 화면이 변하며 여러가지를 해볼 수 있는데요. 옵션으로 이동해보면 언어 설정 사운드 테스트,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언어 설정은 영어와 일본어로 변경이 가능하고, 캐릭터 애니메이션은 캐릭터들의 모습과 이벤트 장면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옵션을 나와서 메뉴를 보면 타임 어택과 엔들리스 모드가 추가되었는데요. 타임 어택 모드는 모든 적을 빠르게 물리치는 모드고, 엔들리스 모드는 죽을 때까지 싸우는 서바이벌 모드입니다. 스토리 모드를 선택하면 방향키를 이용해서 스테이지를 선택할 수 있고 엔딩 장면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선택 화면을 가보면 가디언 히어로즈의 영웅들과 악당 캐릭터들을 선택할 수 있고 스토리 모드를 제외한 모드에는 캐릭터가 확대된 버전과 축소 버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스토리 모드에서 선택 불가능한 고블린 템프와 헤비기어도 선택 가능합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치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게임을 일시 정지시키고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디버그 메뉴가 뜹니다. 태스크 디스플레이는 화면에 선을 표시하여 장면을 렌더링하는 데 필요한 처리량을 표시합니다. HP Max는 에너지를 채워주고 MP Max는 마나 포인트를 채워줍니다. AP Max는 분노 게이지를 채워주는데요. A와 B 버튼을 누르면 하이퍼 모드가 활성화되며 분노 게이지가 없어질 때까지 유지됩니다. EXP Max는 능력치를 올릴 때 사용하는 크리스탈을 최대로 채워줍니다. BGM On Off는 게임 중에 배경 음악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클리어 레벨은 게임을 클리어한 레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게임 비기는 소닉 어드밴스입니다. 세가가 콘솔 사업을 포기하고 최초로 닌텐도의 휴대용 게임기로 발매한 소닉 게임이죠. 소닉 어드밴스는 기본적으로 솔로 플레이로 진행되지만 숨겨진 커맨드를 입력하면 테일즈를 동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소닉에서 방향키를 위로, 테일즈에서 아래로, 너클즈에서 A버튼, 에이미에서 R버튼, 다시 소닉에 커서를 두고 A버튼을 누르면 윙 소리가 들립니다. 테일즈는 소닉으로 플레이할 때 동행하게 되며 소닉2 시절의 느낌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미스터 드릴러는 산소가 떨어지기 전까지 다양한 색상의 블록들을 파고 내려가면서 목표 지점까지 내려가는 것이 목적인 퍼즐 액션 게임입니다. 귀여운 게임 분위기와 다르게 상당히 높은 난이도의 게임이지만 미션 드릴러 모드에서 치트를 사용하면 누구나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일시 정지시키고 방향키를 아래 셀렉트, 위아래 LR버튼, 아래 위 RL버튼, 이 A버튼을 순서대로 누르면 목숨이 10개로 늘어나며 언제든지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슬바니아 효월의 원무곡은 GBA로 발매된 악마성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발매된 게임입니다. 악마성 시리즈답게 게임을 클리어하면 엔딩 특전이 있는데요. 이름 입력 화면에서 노유즈로 작성하면 소모성 아이템 사용이 불가능해지며 노소울을 입력하면 게임 진행에 꼭 필요한 소울을 제외하고 소울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율리우스로 작성하면 율리우스 벨몬드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율리우스로 진행하면 스토리 진행이 없으며 장비를 바꿀 수 없고 아이템도 사용할 수 없지만 클래식 악마성 시리즈의 느낌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굿 엔딩으로 클리어하면 보스 러쉬 모드가 해금되며 율리우스로 플레이한 세이브 파일을 로드하면 율리우스로 보스 러쉬 모드를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